안티구아에는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 성당과 수도원도 여럿 있다. 32개의 성당과 18개의 수도원이 있었다. 식민지 개척을 종교 전파로 정당화했던 스페인이 이곳에서 성직자들을 현지 적응시킨 후 중남미 지역의 여러 성당에 배치했단다.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당시 안티구아에서 가장 큰 규모였던 산토 도밍고 수도원이다. 입구에서 보면 유적처럼 보이지만 특급 호텔이다. 수도사들이 사용하던 숙소는 방으로 꾸미고 각종 편의시설에 수영장까지 갖췄다. 안티구아에서 가장 유명하단다. 대형 연회장이다. 무너진 벽은 그대로 두었다. 최소한의 손질로 유적의 분위기는 그대로 살린 것이다. 예식장으로 사용되는 이곳 역시 무너진 벽을 그대로 두었다. 정원도 인상적이다. 보기 흉한 부분엔 나무와 꽃을 심어 오히려 예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했다. 당시의 수도 시설과 물길도 그대로 두었다. 옛 것과 새로운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